어떤 장사꾼이 골목을 돌아다니며 외치고 있었다.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팝니다. 싸게 팝니다. 그러자 눈 깜짝할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골목을 메웠다. 그 가운데는 랍비들도 몇 사람 섞여 있었다. 내게 파시오. 나도 사겠소. 그 값을 후회하게 주겠소. 하고 여기저기서 다투며 사람들을 외쳐댔다. 그러자 장사꾼은 이렇게 말했다. 인생을 진실로 참되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자기 혀를 조심히 쓰는 것이에요. 오늘의 교훈. 바로 다른 사람에게 남에게 말할 때 생각하고 말하자였어요. 그러면 안녕.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